브라 블루진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리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맛들렸냐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아주 이거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랜턴 영상 두 번을 업로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영상인데 제가 제품 딱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헉!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 제품들이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의 상황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용품이라 하더라도 솔로 캠핑 다니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차박을 다니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어. 근데 그 영상이 여기에 등장해. 그런다고 해서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 제품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진이랑 좀 비슷하니까 좀안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품들을 하나씩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제품은 오덕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딱 샀을 때야 이거는 받자마자 이걸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제품이 야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 이렇게까지 무거운 소재로만 만들어야 하는가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높이 조절을 여러 단계로 할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뻑뻑하고요. 손가락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높이 조절을 할수 있으면서도 막상 너무 낮은 거나 너무 높은 제품도 이용을 못해. 또 한계가 있어요. 이 오덕을 샀을 당시에 제가 차 안에서 스텔스 모드로 조리를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버너도 작았어요. 작은 버너 이용해가지고 떡볶이 막 끓이다가 막 프라이팬 엎어져 없고 막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막 불안해하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구매를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두껍고 큰걸 바라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사자마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제품 넘버 원이었습니다. 물론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흔적들이 보이죠? 사용 흔적들이 있어요. 사용을 하긴 했죠. 아까우니까, 돈 아까우니까 사용을 했고, 생긴 게 이래도 막상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뭐든 써봐야 아니까.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한 결과, 생각보다 물론 편하긴 했어요. 얘를 꺼내놓으면, 냄비를 이렇게 올려뒀을 때, 뭐 얘가 뭐 넘어지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현재 폭이 되게 좁은 코펠이죠. 요런 코펠도 가능하고, 뭐 5, 6인용, 7, 8인용으로 뭔가 해야 할때 사용하는 아주 큰 웍도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뭐 약간 흔들거린다곤 해도 이게 완전 수평이 지금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넘어질 일은 전혀 없어요. 내가 여기를 뭐 심하게 치지만 않는다면 가스레인지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야, 당시 미니멀을 추구하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짐이 많긴 해도 제품들이 이렇게 아주 큰 제품은 없거든요. 의자도 다 조립식이고, 다 각기 작은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가운데, 확실히 가지고 다니는 좀 부담되는 그런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다시 사용할 마음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 그런 거고, 이렇게 굉장히 큰 냄비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거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을 사서 물론 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버너가 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너가 이렇게 1구짜리 이런 버너를 이용하는 거는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 이렇게 작은 코펠을 올리기엔 좀 과한 스펙이에요. 그죠? 이렇게 큰 냄비, 뭐, 웍. 프라이팬 이런 거 사용하기 좋죠. 그릴 같은 거. 근데 그런 걸또 사용하기에는 버너 화력이 약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밑에 둔 버너 화구가 하나짜리 이런 버너는 화력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만 쓰고 이렇게 쓰기에는 이것도 언밸런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최소 3구짜리 이런 버너를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큰 냄비도 사용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나는 뭔가를 사용해야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수 있죠. 다만 요 3구 버너를 조금 제대로 된거 그리들 전용 버너 같은 거 제가 큰거 그런 거 이용하면은 사실상 얘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되게 버너 크고 다리 받침도 4개 이상 있어서 큰 것도 안정적으로 받쳐 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얘가 좀더 가볍고 얇고 뭐 그랬더라고 하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 드려 봅니다. 얘가 1등이었어요. 들어가. 그리고 2등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약간 번외편으로 얘랑 유사한 아이를 제가 나중에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 개토끼님 만났을 때 개토끼님이 잠깐 쓰셨던 건데, 야 저렇게 큰 건 필요 없는데 좀 작은 거 사보면 어떨까. 이거를 차 안에서 스텔스 모드라던가 혹은 뭐 캠핑 나가서 완전 미니멀로 작은 버너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야 요거 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는 삼발이 삼각대처럼 이렇게 다리가 세 개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으니까 얼추 제법 안정적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크. 안 좋네. 이게 받침 무조건 4개짜리 구매하셔야 돼. 받침 이거 3개짜리 이거 아니야. 얘도 번외편을 헉소리를 제가 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로 나오네. 큰 거 올리기도 애매하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작은 거 올리는 것도 이게 애매해. 작은 것도 안 되고 큰 것도 안 됩니다. 얘는 정말 딱 사이즈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쓸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코펠 절대 안 쓸 거야. 이렇게 큰 후라이팬 절대 안 쓸 거야. 중간 사이즈죠. 뭐 2인용, 1.5인용, 뭐 많아봐 2.5인용, 약간 그런 거 내가 딱 쓸 거야 라는 분들에게만 딱 적합한 그런 거고, 그 높이가 많이 높여도 이런 버너 중에서 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얘가 더 높아서 얘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사용하기도 버너 높이를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좀 작은 버전의 오덕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이 제품이 굉장히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저는 이것도 사자마자 이건 헉소리는 아니었지만 남 쓸 일 없구나. 그래서 바로 창고로 갔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나눔을 하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사자마자 이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제품 보여드릴게요. 바로 조금 전에 등장했었던 제품인데 스토브입니다. 버너예요. 스노우라인의 로켓 스토브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펼쳐볼게요. 다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너 받침도 3개가 있고 화구도 3개가 있어요. 먼저 이 제품 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겨울 되면 버너 화력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한참 버너들 화력이 다 떨어져서 핫팩으로 항상 데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다가 어느 날 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귀찮다, 나도 좀 센 버너로 하나 변경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검색을 해서 좀 급하게 샀어. 아무 생각 없이 겨울에 거꾸로 넣어가지고 액출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분사할 수 있는 화력 높은 버너를 좀 가성비 있는 걸 대충 찾아보고 대충 구매했어. 제품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냐, 이 제품 디자인 보시면 3구짜리예요. 그래서 화력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서 화력이 나오는 것보다 좀 세게 나옵니다. 화력은 뭐 만족해요. 화력은 강하니까 만족하죠. 물론 5구, 7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서 화력 자체는 만족하는데, 이 디자인이 화구가 3개, 받침이 3개, 다리가 3개예요. 왜 333이냐 하면은 3구짜리를 개발하면서 어떤 심미적인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제 생각이에요. 3개, 3개 한 거예요. 다 3개, 3개, 3개. 근데 말이죠, 제 생각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화구는 3개일 수 있지만 받침은 4개를 만들어줘야지. 받침 4개. 그 다음에 다리도 받침 4개를 만들어줘야죠. 이게 3개니까 제 테이블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물망 쳐져 있는 메쉬 테이블 같은데 보면 얘만 하나만 막 빠져서 삐뚤고, 그 다음에 롤 테이블에서도 요 하나만 빠져서 삐뚤고, 이게 네 개면은 하나가 빠져도 조금 잘 버티는데 세 개에서 하나가 빠지면 이 데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짜리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곳에서 세 개짜리는 안정적으로 못 버텨요.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화구가 많이 달려있는 건 약간 큰 걸 이용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얘는 좀 솔직히 너무 커요. 얘는 오버 스펙이라서 얘는 조금 내가 반칙 같은 느낌 들고요. 잠깐만요. 다른 걸 가져오면 이런 후라이팬, 뭐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후라이팬인데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다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무겁거든요. 얘를 이렇게 누르는데 보시면은 디자인이 이쁘게 만든다고 자기들은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 있죠, 냄비 받침이. 그리고 다리 보세요. 지금 엇갈려 있죠. 이건 이제 점화 장치니까 이건 빼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이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컨트롤하기도 쉽지. 예를 들면 이거 접었다 폈다 할 때 얘가 걸리적거릴 수 있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서로 다른 라인에 있으니까 접었다 폈다 할 때 서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기분상 원래 안 걸리적거려. 같은 라인에 있어도 걸리적거릴 게 없는데 뭔가 디자인상 이게 좋아 보여, 그죠? 근데 말이죠, 약간 무거운 냄비를 딱 얹잖아요. 그러면은 손잡이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짜리는 특히 더 그래요. 세 개 받치고 있으니까 이 손잡이를 이 받치는 곳이랑 일직선으로 둡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안정적이에요. 이건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 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두면 말이죠,
다리 입장에서는 여기 다리가 없어. 여기다 이렇게 기대면 다리는 이쪽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는 거지. 지지는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쪽에다가 무게를 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버너가 흔들립니다. 버너가. 조금 무거운 거냐면 아주 살짝 쳐도 버너 자체가 흔들려요. 버너 자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3개짜리다 보니까 약간 넓고 가벼운 거 그런 거 얹으면 지금 무거워서 오히려 조금 가운데 놓으면 안정적인데 좀 가벼운 후라이팬을 얹잖아요. 그럼 얘가 또 옆으로 쓰러집니다. 이게 3개짜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한 후라이팬은 굉장히 잘 쓰러져.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야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거 쓸 때 이게 문제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쓰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고 피고 있어요. 그리드 쓸 때 화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꺼내긴 하지만 솔직히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품을 참고로 제가 액출형인 버너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면 꼭 이런 구조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동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겨울에 온도가 되게 낮으면 가스가 부탄가스나 이소가스에서 이게 기화 상태로 못 나오고 얼어가지고 액체 형태로 나오거든요. 액체 형태로 나오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스 화력이 떨어지고 불이 안 붙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출형 버너라고 하는데 그런 버너들은 유사한 디자인 혹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겨울에 얼어서 기화되지 못한 액체가 이 동파이프를 한번 통과해요. 한번 통과해서 이제 내려갔다가 안 보이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3구로 나오거든요. 그럼 3구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동파이프가 뜨거워진 상태로 액체가 한번 통과했다 나오면서 액체를 기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이 액출형 성능도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구조도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그리고 바람막이 구조도 없잖아요, 주변 테두리. 그래서 바람에도 또 취약하고 물론 이렇게 좁고 높게 올라가는 이 화구는 구조상 바람이 약간 강한 면이 있어요. 넓게 퍼진 아이들은 바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이렇게 위로 팍 쏟은 아이들은 바람 영향이 조금 덜 받긴 하거든요. 하지만 구조상 바람을 좀 더 막아주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도 되는데 높이를 이렇게 낮췄어 일부러.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맞지 않는 제품이다. 뭐 그냥 저는 불평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헛소리 났었던 제품 이것도 버너고 조금 전에 등장했었던 건데 바로 이 버너입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산 버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게 술김에 샀나 봐. 이 제품을 제가 사게 된 계기는 가지고 다니는 부피도 좀 작으면서 테이블 위에서 공간도 조금 덜 차지하는 버너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버너를 두 개 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버너들이 어쩌다 보니까 전부 다 호스형이에요. 호스형. 제가 이렇게 직화형을 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직화형이 좀 높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좀 못 믿거든요. 그게 공간을 덜 차지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호스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호스형만 사용하다 보니까 좁은 테이블에서 버너 두 개 두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직결인데 얘 같은 경우 이소가스가 아니고 부탄가스를 직결한단 말이에요. 부탄가스를 직결하는 게 대부분은 되게 커요. 그죠? 우리가 브루스타 알죠?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이면서 부탄가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탁 아주 디자인적으로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놓기도 하고 뭐 그죠? 하면서 공간을 사실상 굉장히 조금 먹어요. 물론 이소가스 올리는 게 더 조금 먹겠지만 안정성 심해서 얘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안정적이잖아요. 쓰러질 일 없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넘어졌을 때 가스 차단해주는 그런 장치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열 차단. 되게 큰 냄비를 올렸을 때 열이 반사되어서 이 부탄가스가 폭파될 수도 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 방지해주는 장치까지 들어있어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 왜 제가 실망했느냐. 일단 이 외부에 바람막이가 없어요. 외부 바람막이가 없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스노우라인의 로켓스토브는 그래도 직진성으로 강하게 올라온 화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견디지만 이 버너 같은 경우는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강한 화력이 위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하게 분산된 되게 다양하고 약하게 사방으로 퍼지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특히나 더 취약합니다. 근데 이 설계를 이거 조금 바람막이 좀 높여줘도 분명히 불이 잘 붙을 텐데 그거를 안 올려줘서 높이를. 그래서 정말 산들바람 하나 불어와도 화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좀 복합적인데요. 이게 장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다른 것들은 가운데만 좀 세게 올라와서 냄비가 탄다. 이거는 이렇게 퍼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량도 센 편이에요.
화구 하나짜리 치고는 열량도 좀 세거든요, 올라오는 게. 그래서 좀 큰 어떤 후라이팬 같은 거 이용할 때, 혹은 냄비 이용할 때, 뭐, 요리하기 좋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 왜냐면, 넓게 퍼지면서 바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화력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화력은 되게 약한데 넓게 퍼져.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넓게 퍼지면 또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지름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쿠펠, 꼭 얘는 조금 극단적으로 좀 좁긴 하지만 이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좀 지름이 좁은 쿠펠들 있잖아요. 이런 거 쓰면 주변으로 물이 다 나가요. 잃어버리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좁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화력도 약한 거지. 애초에 화력도 약하고 주변으로 다 퍼지니까 이게 안 그래? 정말 오래 걸린다. 이런 거 하나 끓이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물론 이거는 서로 용도에 안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얘는 넓게 퍼지는 용도인데 거기다가 좁은 제가 호펠을 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한 주전자 있거든요. 주전자는 이거보다 넓은데 그것도 불이 더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화력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상으로 이게 조금 높아요. 3구짜리인데 근데 바꾸잖아요. 가장 아래도 한 두세 배 이상 얘가 화력이 훨씬 세게 느껴지거든요. 사자마자 까진 아닌데 사서 한번 쓰자마자 아 내가 좀 더 좋은 걸 신중하게 샀었어야 되는데 버너에서 두 번 연속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죠. 기본적으로 바람막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후라이팬도 적당한 크기 이용하신 분 이런 거 없는 분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뭐 사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런 버너로서 말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제품 볼게요. 조금 전에 등장했었던 장비인데 이게 돌려 사용하는 거죠. 바로 이 코펠입니다. 이게 티타늄 코펠이에요. 이게 좀 비싸. 얼마였더라? 이거 알리에 사가지고 알리표 티타늄이긴 한데 만듦새 어떤 느낌이 나쁘지 않고 아주 좋다라고까지는 못해도 뭐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괜찮고 무게감 굉장히 확실히 가볍습니다. 뚜껑이 달려있는 제품인데 제가 뚜껑 제가 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요것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요거 달린 거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시크래프트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하잖아. 이 조그만 걸 그렇게 한다고 샀다. 어쨌든 그렇게도 하려고 굳이 요거 달려있는 거 샀어요. 뭐 이거 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잘못 샀냐면은 이게 750ml 용량이에요. 용량 선택을 제가 잘못했더라고. 라면 하나 끓일 때 물 500ml 넣잖아요. 근데 저는 물을 한 300ml밖에 안 넣어요. 스프 반만 넣고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프를 반보다 조금 더 넣고 라면 물 한 300ml 넣고 이렇게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0ml 뭐 많으면 350ml 넣으니까 뭐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끓어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는 게 넓은 데서 끌어올리는 거랑 이게 좁은 데서 끌어올리는 게 체감이 또 다르더라고요. 조금만 끌어올라도 이게 많이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세심하게 라면을 끓였대. 불도 되게 줄이고 넘치는 안 넘치는 막 살펴봐야 합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데 그리고 물론 라면을 부숴서 넣어야 돼요. 뭐 그거 부숴서 넣는 건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결과 이거 써본 결과 이건 한 번 쓰고 알았지. 한 번 쓰고 아 이건 아니구나. 용량은 아 최소 1리터는 되어야 하는구나. 뭐 이게 750이니까 850이 어떨지 모르겠어. 900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걸 한번 써보고 나니까 아 그래 최소 1리터 정도는 되어야 걔로 뭘 좀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게르 같은 아이구나. 이걸로 예를 들어서 번데기탕을 끓여도 얘가 너무 크고 라면 끓이기에도 좀 작고 뭐 얘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거예요. 계란찜 같은 거 했다가 설거지 겁나 어려울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홍합탕, 오뎅탕 요 정도 되게 한정적인 어떤 탕, 국물 그런 것만 다 가능하더라고요. 다시 산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아, 여러분들은 좀 소꿉장난 하시지 않으실 거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뭐 가격적이면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제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사자마자 후회했던 건데 반품을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회사 그때 다니고 있던 시절이어서 되게 오래전에 산 건데 아 이게 뭐 시간 지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번 또 써버렸네. 얼룩도 지고 아, 그 제품인데 뭐냐 AMG의 티타늄 코펠 세트입니다. 이렇게 뚜껑이랑 뚜껑이 이제 후라이팬 그 다음에 코펠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티타늄 코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죠. AMG께 아주 저렴하진 않거든요. 국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다 패킹이 되고 이 안에 물론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넣어야겠죠. 그릇이나 뭐 시에라 컵 이런 거 넣고 나서 이제 패킹을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넣겠죠.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백패킹 장비를 준비하면서 백패킹을 가본 적은 없고 장비를 막 사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일이 엄청 바쁜데 그 와중에 장비 사는 재미로 배낭이랑 막 이거저거 다 샀거든요. 작은 장비들 제일 가벼우면서도 뭐 설거지도 쉬운 코팅된 티타늄 코펠을 산 건데 사서 받으니까 너무 작은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용량까지 모르겠어요. 용량까지 모르겠는데, 750ml네요? 이것도 역시 750ml야. 이게 너무 작은 거야. 이거 보고 나서, 받고 나서 내가, 뭐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지? 이거 번데기탕 딱그 정도거든요? 번데기 통조림에 있는 거딱 이거 끓일 정도인데, 그거 말고 이걸 뭐야? 이거 고기를 설마 이걸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라고 만약 하면 이거 가지고 가서 소고기 소갈비에서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뭐 활용도를 찾는다면 코팅도 되어 있고. 야,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한번 딱 썼는데 여기다가 뭐 약간 구워 먹었나 그랬나 봐요. 근데 밑에 얼룩이 진게 지워지지가 않아. 이게 한번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막 태운 것도 아니야. 그냥 설거지 물에 불려갖고 하면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어디다 팔기도 뭐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잠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백패킹 용품이자 뭐 아주 극 미니멀한 그런 용품인데 그것도 본인에게 맞는 걸 사야 한다.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작은 거는 좀 아니었다. 그 용량의 한계가 750ml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자마자 내가 혹은 뭐한번딱 쓰자마자 소리가 났던 그 제품들 탑5 모아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해서 한번더 언급드리자면 이 제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제품을 제가 못 사서 저에게 필요 없는 제품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제가 탑5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장비방 가보니까 진짜 많어. 아마 탑 30위까지는 제가 할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건 좀 계륵이다라는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냥 다 꺼내놓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이 좀 있어야 돼. 지난번에 제가 댓글 한번 달라고 하셨더니 두 분께서 댓글 주셔가지고 제가 랜턴 영상 다시 한번 업로드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댓글 달리면 제가 다음번에는 더 많은 계륵의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 외에 제가 정말로 사서 야,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장비들도 있는데 그 장비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뿅.